그래. 부었다 부었어. 안 분 날이 없네 얼굴이. 아, 요전에 돌잔치 갑니다. 돌잔치. 돌잔치에서 밥도 먹고 한 잔도 하고 너무 친한 동생 자리여서 머리도 어제 새로 좀 뽑아가지고 어때요? 아, 택시 온다 택시. 자, 어디? 내가 보는 택시 올라오고 있어. 갑니다. 이용. 깜짝 놀랐다. 왜 놀랐어? 연예인분 제가 처음 모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집안에 행사했는 날 이렇게 날씨 좀 참 기분이 좋은데 그죠? 그렇죠. 네. 아, 오늘 돌잔치는 좀 먹으러 가는 돌잔치여가지고요. 처음으로 돈 내는 것만큼 본전 뽑으러 가는 돌잔치입니다 오늘. 저희 하마처럼 먹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오늘 날 잡았거든요 오늘. 같은 테이블에서 오늘 한번 돌잔치 음식 한번 조져보자. 먹방하기 딱 좋은 날씨구만. 행복한 주말 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구나. 어. 저 안에 벌써 사람들이 많네요. 예, 아니, 제 아버님. 아, 예, 아버님. 아, 예, 몰랐습니다. 예. 나? 그냥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는 거야. 돌잔치 브이로그 한번 해보려고. 어, 그냥 핸드폰으로. 아유, 어, 이게 누구야? 정승아. 야, 너 멀쩡하다. 왜요? 아, 늘 상태 안 좋아 보여갖고. 아, 아, 나의 고민? 제일 고민은 다이어트지 뭐. 다이어트? 다이어트. 다이어트요, 갑자기? 살 빼야지. 왜, 갑자기? 아, 진짜 빼야 돼. 큰일이야. 건강 문제도 있고. 네, 넘기세요. 내가? 네. 누가 한 게요, 다이어트 형이. 뭐가 있는 거야? 딱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 형 다이어트 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생기는 거야. 뭐, 뭐야? 지금 기억. 아, 이제 돌잔치 시작하네요. 70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얼마 드실 거예요, 형님? 나? 사람이 이렇게 처먹어도 불안해. 이길 거야. 자, 우리 뭐 한 뭐? 모르나 생일 축하하고. 아니 나한테도 축가를 불러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무슨 축가를 불러. 아빠처럼 큰 사람 되고 건강하게 네, 그렇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어, 조정석 아나운서 나오고 있나? 박수 주세요. 선빈이 대화는 거의 가족처럼 지내고 있고요. 저 오늘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장우랑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지 생각도 못했는데 돌잔치에서 금지된 사람 뭐야? 돌잔치에서 자기야 맞춰. 잘했어, 너무 잘했어. 와, 불어나간다, 다 불어나. 근데 뭔가 사음이 잘못 들렸다. 노래 엄청 잘한다. 아 왜? 아저씨 접시. 아, 진짜 많이 온 것 같다. 많이. 오, 저거 뭐야? 스프, 스프. 아, 스프가 있었어? 아, 씨. 들어와, 들어와. 아, 위 똥으로 나겠네. 나한테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잖니. 와, 난 갈비치분도 왔나? 정말 영혼의 반짝이셔.
누가? 누구라고? 누구지? 아, 두 번째? 예, 눈치 보는 거야. 아, 이쁘게 남았지? 두 번째. 한 번에 끝난 거야? 넌 아니지? 네? 침이 있어. 끝난 거야? 네? 조절 좀 하나. 아, 서운한 거야. 끝난 거야, 너도? 야, 뭐 하는 짓이야, 남 돌잔치 와서. 실수하는 거지. 술도 안 먹고 와, 왜 이래. 삼겹살집 가자 그랬잖아, 오늘. 없어? 없어, 없어? 치웠어? 아니야, 치우지 않았는데. 갈 필요는 없어? 아니, 없어. 갖다 놓을 생각을 안 했어. 아, 많이 실수하네. 나는 커피 갖고 온 줄 알았어. 아이. 처음에 담다가. 아, 정말. 그렇지. 자랑스럽다. 그래. 어, 간장 맛있어. 맛있어. 네 발로 가셨어요. 여기서 갖고 오려면 이 접시가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야 돼.